또 이뻐 보이려고 또 치마 샀나 봐, 이 사람. 예? 봐시오. 이제 하려고 이제 딱 이제 이 거린겨. 누나들은 몇 시에 가요? 예? 이거 다 팔려야지요, 씨. 다 지금 하나도 안 팔려고 그래. 가게 행겨시오. 얘도 안 먹어? 누룽지? 누룽지 먹어. 예, 그 누룽지 먹어. 그렇지. 엿 같은 거 뭐로 먹어? 이빨 썩으려고 일하라고. 응. 누룽지. 응. 우리는 10평당 만 원이네. 응. 응? 야, 꺼줘. 옆에 우리 누나가, 이쁜 누나가. 만 원밖에 아니야, 만 원. 응? 5천 원 같은 술관지인데, 네 개. 다른 가서 되면 3개씩 줘. 응? 우리 단장님이나 되는 게 4개씩 주지. 우리 누나는 뭐 드릴까? 몇 드릴까? 칫솔 드릴까? 칫솔. 아들 칫솔 줘? 다 샀어? 그 여슬. 그 냉장 여시 까짝 껐네. 아이고. 다 이제 아주 안경을 해야 되는데. 봉지가 보여. 봉지가 아고백이라 그래야지. 봉지가 보여. 아고백. 응? 그 누나 그저 목욕탕 갈 때 파스 같은 거 사 먹어도 적다 얼마 좋은지 알아? 응? 그럼. 이제 앉으셔.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안 따라 안 팔어. 응? 그냥 편안하게 계셔. 누룽지 달라서 갖다 드는 거예요. 우리는 안 팔어. 다 싸우고 있잖아. 안 파는게 그냥 앉아 계셔. 응. 또 시켜 먹어? 어디다 시켜 먹어? 지라고 앉아있네. 전화번호 여기 있잖아. 저기 뭐 우리가 한 박스씩 배달해줘. 응? 택배로. 택배 사진 찍어? 아니 거기 없어. 거기 가면 비싸. 응. 저 우리 단장님 전화번호, 우리 단장님 되면 한 박스 싸네. 응? 얼마 아니야. 응. 한 박스 15만원이면 뭐 거저지 18만원인가? 응. 28만원인가? 18만원 물어봤다 이거. 응. 네, 28만원. 응. 우리가 18만원 뭐 다 사다 그거 역 같은 거를 버리고 옆에 누리기 팔고 앉아있지 일하라고. 응? 얼마나 비싼 거 알아 그게. 예?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우리 엄마도 천연에 오셔서 어? 엄마 아버지도 이빨이 아프죠. 현찮아서 밥을 잘 못 드시는 엄마들이 많다고. 우리가 3년째 왔잖아. 4년째인가 왔잖아 우리가. 그래서 우리 삼겨? 그래서 이번에는 누룽지 특별히 갖고 왔어. 그거 봐. 우리 단장님처럼 착한 분이 어딨어. 엄마들 생각해서 누룽지. 예? 그 비싼 누룽지를 갖다가. 응? 아이고 봉사나 마찬가지. 봉사나. 예? 뭘 그냥 깨물어 먹어. 꺼내갖고 지랄하고 갑자기 또 사갖고 가면 되지. 그 뭐 애끼고 똥겨. 언니 다리 좀 오므려라 지랄. 다 쫙 풀리고. 언니 어이 다리 좀 오므려 내려. 아이고 나 환장하는데 지랄하고
가만히 있어! 이러고 싶지. 아, 짝꿍이 어떻게 신경을 안 써, 니라고. 노래를 해봐? 네. 저긴 언니가, 우리 언니가 앉아야 노래를 하지. 아유. 예? 예? 뭐 드려, 뭐? 칠수, 그렇지. 칠수. 응? 장갑을 치고 싶다고? 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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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 나올 때. 응? 디스코 나올 때? 디스코 같은 데로 앉겠네. 예, 원래 이런 건, 이런 거, 우리 역장수들도, 응? 빠른 거부터 배우는 게 아니오. 이런 느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빠른 걸 치네. 왜냐면 빠른 거부터 치면 느린 걸 묻혀. 응? 그래, 야, 저 신나게 노래하자. 쳐, 쳐, 쳐. 응. 저기 빠른 거 해줄까, 누나? 그, 저기 해줄까? 아미세. 아미세, 아미세. 아미세. 아니, 아미세로. 응. 응. 아우, 지라 돌아 떨어졌네. 근데 이거 왼쪽, 오른쪽도 모르는데. 지라, 그도 몰라, 향구 친다고. 이 거꾸로 다 빠지는데도 이히 다 환장하겠네. 아니 우리도 그래. 나는 얘기가 그게 뭐 소리가 이쪽 찢어지는 거예요. 이제 낫대요. 그렇지. 쳐봐. 아사 저 뭐지? 싸우러 남편보다 말려 신우가 돌진하구나. 말려 말려줘. 아씨 잘한다. 좋아요.
야, 내가 노래 잘해긴 잘했나 보다. 떼거지로 왔네 또. 응? 야, 안 지요. 지금 마지막 시간 아무것도 안 팔어. 우리가 시간 좀 남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보는 게 아쉬워서 좀 놀아드리려고 그러니까 앉아. 응. 그럼 앉으셔 거기. 응. 우리 같은 착한 놈들이 어딨어. 야, 어디 딸이요 며느리요 우리 엄마? 딸? 내 딸의 며느리 아들이 다 큰 것 같지. 아, 요즘 젊은이들 착하다니까.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안 댕이요. 지들끼리 저기가 여관 같은 데 한번 인사할만 하지라고 우리 엄마도 안 듣고 다니네. 응? 근데 아버지는 안 듣고 가셔. 아버지 다리 아픈 묻는 게야? 그 우리 아우 우리 엄마도 아버지 것도 구경한 요래 했겠네. 아버지 거 궁예한 요래 했겠다고. 아니 아버지 이거 가운데 딸이 궁예한 요래 했겠다고. 응? 다리 아파서 지대를 해주고서 일하라고. 응? 언제 귀가 빠져보여. 엄마 내 귀를 줄까? 내 불알을 한번 만지. 불알 한번 만져봐 어때요? 이거 봐, 역장수 좀 약간 이런수도 해야 재밌어. 응? 어? 불안이 갔어. 어? 이게 아이고 지랄하고 씨. 이 불알은 동네 불알이 어때요? 예? 왜? 예? 핸드폰 주셨는데 예? 방송해볼까요? 한번 해볼래요? 아 일단 우리 다 100개나 우리 방송해볼게. 방송해봐. 예? 핸드폰 좀 보신 분? 우리 저 찾을걸라 우리 사무실 우리 역장수 사무실에 오시면 핸드폰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응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경찰서 가시고 이거 오면 이 동네 경찰서로 가시라고 할게. 응. 내가 어디까지 했냐 지금? 에이 불알 부시. 예? 아 불알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고? 예. 아이. 씨. 엄마, 저 아버지 불알에서 이런 소리 나? 예? 어, 봐봐 이것도 소리가 들려. 이게 이쁜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 나지. 엄마 이게 엄마도 혼자 오잖아. 어, 소리가 또 들려. 소리도 들려야지라고. 그리고 내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원만 있어도 잘해. 우리 엄마 봐봐요. 엄마 어렸을 때 완항열차 어디 케이트 같은 게 어디 있어? 완항열차 비둘기 그거 타고 서울하고 한번 갈라봐. 하루 종일 가네. 서울과 완항열차. 아니 엄마 배치나 빨리 지지라고. 봐봐 옛날에는 또 뭐가 있어? 통근 시간이 있었잖아. 막 집구석 겨드라고 이제 12시 땡 되면 이제 사이렌 울리네. 아이고 눈 깜빡이 뒤집지 않네. 아이고 이건 얼마나 습차한 줄 알아요? 아유, 다들 빨치하기야. 선엄마가 뒤지네. 그리고 우리가 원맨쇼 한 25가지네. 봐봐, 발동기 소리. 엄마 발동기 소리 알죠? 옛날 전기 어디 있었어? 발동기를 다 물대고 그랬지. 그거는 씌워. 엄마 가르쳐 줄까? 입술만 쫙 빨았다가 쭉 내뱉으면 되네. 해봐, 그럼 금방 배워, 그런 거를. 이제부터 금방 돼. 좀 있다가 또 이제 내가 해. 예, 그러게, 그, 지금 발동기술을 했잖아. 기구는 어디다 넘기냐고. 내가 좀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도 2개월 때 헬리콥터 타고 미사일, 북한 갔다가 막 미사일 쏘는 거. 그 헬리콥터 소리. 응? 또 에노나이텐 알죠? 아버지 에노나이텐. 응? 그거, 그런 소리 해고 내가 25가지 좀 있다가 내가 보여줄게. 알았죠? 응? 그러면! 노래 신명나게 할까? 노래 신명나게? 응? 그러면! 이렇게 하자. 어차피 여섯이 밖에 안 남았어. 여섯 하나씩만 하죠. 응? 그럼 내가 신명나게 이제 뭐 우리 끝날 때까지 집 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팔고 놀아드릴게. 어, 노래도 시켜드리고. 어때요? 그래. 그러면 응. 내가 하나씩만 살려면 응. 내가 이제 진짜로 우리 진짜 물건 다 쌌네. 응? 물건 다 쌌으니까 이거 하나씩만 사줘. 응. 그렇지. 아하. 아우 이렇게 두 개 오고 나서
지금부터는 거의 이제 신명하는 거 저기 이제 매들리 저 묻지 마세요 하고 그 틀어있는 거 있죠. 내 거에다 들어가면 이제 신명나 지금부터 아이씨 노래 하나 하고 옆에 할 거 이거 팔고 나기도 우리 엄마 언니들한테 또 아 아깝다 지라고 하나 더 팔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들 이제 안 팔어 여 갖고 들어가 여기다 안 팔으니까 앉으셔 여 갖고 들어가라고 여 여기다 안 팔어 그냥 앉으셔 이제 지금부터 내 약속대로 이제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파네 우리 예? 두 개 더 갖다 줘 우리는 안 파네 갖다 달라면 갖다 드리지 이제 지금부터는 안 팔어 근데 아까 천원 잔돈 없어서 4천 줬거든 4천원만 받아 잔돈 돈이 영대야 제가 옆장에서 깎아주고 지나네 저는 또 아이고 한다 했네 그러면 내가 뭐 한다 했지? 묻지 마세요 한다 했지? 예, 묻지 마세요 드리는 거 시계 그러면 야 이게 앉으셔 이제 아무것도 안 파네 그래 그래야 나도 했지 내 동물은 원세 새끼 다니고 소소 보면 내가 뭐 햄맛이 나갔어 나도 딱 그래도 면색이 가수인데 내 가수 나오라고 왜 안 나온 줄 알아? 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게 내 가수 잘해서 막 3천원 치고 잘하잖아 그러면 야 시작 봤어 다음 사람 보여주세요 나 춤춰 좋다 아씨
공연을 보러 왔잖아. 응? 우리 엄마들을 왔으니까 우리 저기 한번 하자. 응? 내 산 우리 엄마 산소 어디 갔지? 이게 다 이 저 우리 언니. 네. 초원에서 초. 응. 내 우리 언니 여기
우리 엄마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를 응?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 멀리 계신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하나 해드릴게. 어때요? 그냥 박수 한번 주요. 그래. 아 이거 아들 아들이요 사이요. 아 근데 뭐 부탁드리려고 그래야. 아들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날 알아요 그런 것만 부르지 말고 우리 엄마 그런 노래 엄마 모시고 와서 그런 노래 한 곳씩 불러드리고 그래요. 알았지? 응? 그럼 그러면 나이카 우리 형님도 이제 준비됐으면 어. 응. 이제 다 되겠네. 응. 가위 앞에다 갖다 놔. 응. 소품이 되면 꺼져 지랄하고 어떤 거요 너? 꺼지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요? 에 일단 바꿔. 에 분도 했다고 생각해요? 했다가 생각인가 자꾸. 응. 꺼졌어 이제. 응. 안 돼 이거. 안 돼 지금 껐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받아주려고. 그럼 상담 제사 지낼 때는 축복해야 해. 엄마 제사 지낸다 하잖아. 어떻게 못 들었어 지랄하고. 그래요. 우리 엄마 모자똥이라도 만원 줘라 지랄하고.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저 우리 언니 상에다 준비됐잖아. 간장님이 상에다가 맞다 다 예전에 같이 갔지. 상에다 갖춰. 응. 상에다가 제대로 그래 우리 언니 저기 하나 눌러 가서 빨리. 알았어. 응. 여기 해, 누르면 되네 이제. 응. 술은 야 술은 없어 돼야. 응.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언니 노래 한번 갑니다. 벌써 감사 한번 주세요. 그 눈물이 나 흘러 눈 여기 내리고
사무실로 앉아있네. 아이 그래도 우리 엄마들 자식 없는 새끼들 어디 있어, 그지요? 응? 자식은 또 부모님 없는 새끼들 어디 있고? 응? 항상 똑같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살이야, 그야. 나 혼자 어떻게 자랐어, 그지요? 응, 그럼 오줌 애들은 응? 봐요, 봐봐. 우리 때만 해도 뭐 먹고 자랐어? 엄마 죽 먹고 자랐어, 그지요? 그러니까 애들이 순했어. 지금 새끼들은 뭐요? 소주 먹고 자라고 지 부모가 뭐라고 대가리 먼저 쳐박는 일하라고. 응? TV 봐봐. 응? 지 부모 때리지, 지 할아버지 때리지, 그런 거 전화와. 응? 이런 데 와서는 우리 같은 놈들 보고 한 번씩 웃잖아. 그죠? 잘하신 분 되시오. 잘한다. 박수다. 감사합니다. 야, 그럼 이 집에서, 아까 딱, 내가 우리 엄마